수특 영어 5강의 5번이었습니다. There are 있습니다. Many questions. 많은 질문 사항들이 있대요. We can ask. 여기 목적어 빠져나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고요. We can ask.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대요. About 뭐에 대해서요? The origin of the universe. 우주의 기원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많은 질문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이 지금 저 멀리서 위치가 꾸며주겠네요. 그래서 not all 질문들 중에 모든 질문이 다가 can be answered 대답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즉 질문은 부류가 두 가지입니다. 답할 수 있는 질문과 답할 수 없는 질문이요. 과학에 관련해서는요. By science 과학에 의해서 그렇죠? 과학자들은요 can answer 응답할 수 있대요. 여기는 응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네요. When and how 언제 그리고 어떻게 Universe began. 우주가 시작했는지는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병렬 구조네요. Can I calculate? 계산할 수는 없어요. 즉, 여기서 의역하면 답할 수 없다라는 거 있죠. The reason, 이유를 답할 수는 없대요. 이유가 관계부사 why에 부가 설명받고 있죠. Why began? 왜 우주가 시작됐는지는 예를 들자면 이건 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That type of question은 앞에 있는 reason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why 부분이죠. why. why라는 질문은 그 유형은 must be explored. 탐구되어져야만 할 거래요. 과학이 아니라 이제 뭐를 통해서 through philosophy, religion and other ways of thinking. 철학 그리고 종교 다른 사고방식을 통해서만 탐구가 되어져야 될 거래요. 과학에선 배제시킵시다. 이유는요. The questions, 질문들인데요.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 질문이고요. 여기까지였네요. 과학자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은요. 즉,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건, 궁금해하는 건, must be testable. 이게 중요한 어휘였죠. 반드시 검증이 가능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된대요. How랑 when이었죠, 그게요. Scientists, 과학자들은요. have provided, 제공해오고 있어요. 과거부터 쭉 뭐를 제공해왔냐면요. Answers, 해답들을 찾아내 왔습니다. 뭐에 대한 해답이요? To testable questions니까요. 검증이 가능한 질문들에 관해서는 응답을 해 왔어요. 그리고 질문들이란 어떤 검증 가능한 질문입니까? That have helped, 도와왔던 거죠. Us, 우리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하도록요. Calculate the age of universe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우주의 시기를, 즉 우주가 언제 생겨났는지를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검증 가능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왔어요. 한마디로 우주의 시초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과학자는요. 그리고 여기 컬러는 우주가 시초가 지금 어떻게 세부사항으로 질문이 되어졌는가 부가 설명일 뿐이에요. 알겠죠? 우주 시초에 관한 부가 설명, 세부 설명이 뭐 있어요? How distant certain stars are니까요. 특정한 별들이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주의 시초를 대답한 겁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근거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 그 다음, how fast, 얼마나 빨리 they are receding from us, 우리로부터 멀어지는가. 즉, 별들도 점점 멀어지고 있죠, 거리상으로요. 그거를 파악해서 우리 우주의 시초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여기까지 일단은 그래서 우주를 계산을 해서 아 우주가 이때쯤에 시작이 됐겠구나 응답을 했죠 과학자는요. 그 다음 whether or not we can get a definite answer까지가 whether의 부사절이었어요.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요. 그래서 우리가 can get a definite answer이니까요. 정확한 정답을 얻을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한마디로 시초가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잖아요. 어느 누구죠. 그렇죠. 그냥 과학적으로만 입증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젠가는 거짓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얻어내든 못 얻어내든지 간에 우리 과학자들은 can be confident, 자신만만해 할 수는 있어요. In the process니까 과정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관찰 과정은 확실하게 팩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꼭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관찰했는데 곤충은 팔다리가 6개였어요. 그럼 그 과정은 눈으로 우리가 확신을 했죠,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은 확신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분명히 찾아낸 거야, 사실이야. 라는 거고요.
by which가 process 넣어서 해석하면 되죠. 그 과정에 의해서 explanations, 설명들이요, were developed, 만들어진 거죠. 즉, 답에 대한, 과학적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들은 관찰 과정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맹신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직접. 분사문 나왔습니다. 근데 뭐 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얻어냈냐면요. 과정을 얻어냈냐면요. allowing us, 우리로 하여금 to rely on, 의존하게끔 만들어주면서죠. The knowledge, 지식에 의존하는 건데요. 그 지식이란 어떤 지식입니까? That is produced, 만들어진 지식이죠. Through, 뭘 통해서요? The process of science니까요. 과학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에 의존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면서, 즉 과학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과학적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명들은 자신할 수 있다. 거짓이 나타나기 전까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믿어도 돼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Someday 언젠가 we may find, 우리는 아마 발견하게 될 거래요. Evidence, 증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떤 증거입니까? To help us, 우리를 도와주는 증거죠. 뭐 하도록이요? Understand, 이해하도록이요. 뭐를 이해합니까? Why, 왜? The universe was created.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가는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과학이 입증을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입증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건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게 아니에요. 왜요? 뒤에 but이 있죠. 그렇죠? 언젠가는 그래 철학이 아니면 종교가 아니면 생각의 다른 사고방식이 해결해 주려고 했던 주관적인 과학적인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그럼 우주는 왜 생겨났는데? 이게 언젠가는 과학이 입증할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for the time 여기까지겠죠. 지금 이 순간 정도로 의역할게요. for the time이 알겠죠? 현재로서는 being science 동명사고요. 과학이 되는 것은, 즉 과학적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띈다라는 것은 will limit itself, 그 과학 자체를요 제한을 걸어버릴 거래요.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가만 제한을 걸어버린다? To the last 13.7 or so, 그 정도의, 그러니까 10억이죠. 빌리언이요. 그렇죠? 그래서 137억 년 정도로 관찰 시기를 제한시킬 거라는 거예요. of phenomena, 현상의 137억 년으로요. 근데 어디 뭐 하는 현상이 있어서요? 조사하는 현상이 있어서요. 한마디로 지금요, 우리가 현존하는 이 세계는 137억 년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너무 먼 미래긴 하지만 한 3천억 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3137억 년이라는 시간적인 관찰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미래의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왜 우주가 생겨났는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객관성을 들어가면서. 근데 지금으로서는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약해 봅시다. 이거 뒤에는 그냥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거 이상한 글 쓴 거고 벗에다가만 초점 맞추면 된댔어요. 이거는 우리 과학은 현재까지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우주가 생긴 이유를 답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변형 문제를 어법만 잡아드릴게요. 당연히 there is, there are는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거 is, are 모르시는 분은 여기 바로 뒤에 주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동사 대시 생략됐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여기 목적어 없습니다. 그죠? 혹시라도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께서 학교 시험에서 them을 넣어놓고 we can ask them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목적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로서는 얘가 좋죠. 그죠? 얘가 뭘로 바뀌어요? them으로 바뀌겠죠. them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될 수 있겠어요. 이 not 앞에 and 이렇게요. 아니면 여기서 and가 아니라 but이 더 어울리겠네요. but not all of them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뒤에 의문문 나는 건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여기
과거의 동사 begin에서 조동사를 빼서 when and how did라는 조동사 did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간접 의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지 의문사 조동사 내지 비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안 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why는 쓸 수 있어요. the reason이랑 why 같이 쓸 수 있습니다. how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동태죠. explored가 exploring 하면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have, provide, did 이 부분 여기 been이 되면 안 되겠죠. 수동으로요. 그리고 여기도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와의 수일치 has가 되면은 안 돼요. questions 복수명사입니다. 예, 괜찮았죠. 준사역 동사로 그래도 내잖아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위치가 to 부정사로 쓸 수 있어요. to calculate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calculated나 calculating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괜찮았죠. by 위치요. 예, 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위치 하면은 안 됩니다.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 완벽하고요. 여기도 괜찮았네요. 이거 어법 문제 상당히 괜찮습니다. allowing 있죠. 얘 분사 구문이니까요. 얘 그냥 allowed 하면은 안 돼요. 마치 얘 were랑 병렬인 것처럼 allowed 절대 안 되죠. 왜? 접속사 없으니까요. 그 다음 이어서 또 allow는 5형식 일반적인 5형식 동사라서 목적격 보호 to 부정사만 잡죠. 얘가요 혹시라도 동사 원형이 rely가 되거나 ing로 relying 같은 형태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요. 뭐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랑 생략 가능하니까 produced만 남을 수 있고요. 얘를 만약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produced를 producing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지금 준사역 동사가 두 번이나 걸려 있죠. 그래서 여기 understand가 to understand 되지만 뭐는 안 된다. understanding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understood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why 같은 경우가 간접 의문이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why was the universe created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동명사 주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eing science요. 그쵸? 그래서 여기 being에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여기 과학을 그 자체로 다시 봤기 때문에 재기용법은요. is로 쓰면 안 됩니다. itself예요. itself. 알겠죠? 오케이. Okay.